2000선 안착을 위한 진통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요새 시장 흐름 참 답답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중국 2월 물가 안정 기대입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의 물가 급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애플 주가 첫 500달러 돌파입니다. 애플 주가가 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무디스 유럽 6개국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무디스에서 이탈리아 등 6개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프랑스 등 3개국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애플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500달러 드디어 돌파를 했고요. 뭐 이학령 위원께서 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새 미국 분위기가 다소 조금 침체됐는데 애플에 대한 분위기만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과연 애플 주가가 신고가를 낸 점이 미국 증시를 또 한번 견인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애플이 이제 그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우리 IT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이학령 위원께서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애플 컴퓨터 오늘 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그 지금 업계 평균의 목표 주가는요, 578달러, 580달러 정도가 업계 목표가의 평균 정도니까요. 여전히 뭐 15%에서 많게는 20%. 물론 어저께는 뭐 650달러 목표까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물론 이제 단기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500달러를 치솟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물론요, 아이패드 3가 이제 3월 초에 나오는 것이 뭐 여기저기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뭐 많이 팔릴 가능성 뭐 큰 것이죠. 그렇지만요,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실제로 더 올랐던 직접적인 요인은 그것보다는요, 그 스티븐 잡스 이후에는 뭐 그전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했던 이유는요, 스티븐 잡스가 워낙 배당 뭐 현금이 빠져나가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그 국제 금융 위기 때 그런 그 스티브 잡스가 복귀했을 때 애플 컴퓨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도 기억하면서 돈을 쌓아뒀고요.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연구 개발하는 데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후에 그 이제 사망 이후에 새로운 이제 그 CEO가 등장하면서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는 거죠. 이번 23일 날 다다음 주인가요? 그 주주총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율 기준으로 2.5% 정도가 배당이 나오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혹시 배당을 안 하더라도요, 혹시 스플릿, 즉 주식 액면 분할을 주식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올랐다는 거죠. 전자, 즉 아이패드 3 때문에 기대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패드, 우리나라 관련 주식도 좋을 텐데요. 그 아까 질문하신 거는 결국 애플 컴퓨터가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은 게 뭐 있겠냐는 질문하셨는데요. 미국 투자가 투자자들 할까도 매번 나와서 그런 질문합니다. 애플 컴퓨터 너무 비싸니까 뭘 사겠냐고 하면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애플 컴퓨터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컴퓨터로 사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관심 있으시면 요즘 몇몇 증권사에서는 직접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국에서 애플 컴퓨터 관련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들 많이들 언급하죠. 증권회사에서는요. 얼마 전에 애플 컴퓨터가 공식적으로 그 1차 밴드 업체를 전 세계에서 100몇십 개 딱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삼성전자, 전기, LED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중소형주를 하나 굳이 꼽는다 그러면 인터플렉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학령 위원께 추가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애플이 올라가는 게 어떤 그 아이패드 3보다는 배당 메리트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애플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이 뉴욕 증시 전체에 미친 효과는 좀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제한적일까지는 아니겠지만은요. 애플 컴퓨터 올라가서 나스닥이 전체도 더 올라간 건 분명히
있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IT 주식 오늘 전반적으로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목표 주가를 그 투자 의견을 하향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거나 AMD 같은 것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엇갈리기 있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IT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 애플 컴퓨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뭐 애플 컴퓨터 좀 뭐 아까 목표 그 현재 목표 주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주가보다도 한 뭐 20% 거의 20% 가까이 이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돼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유럽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이제 무더기로 강등을 했는데 시장 반응은 거의 뭐 무시하는 분위기로 또 흐르지 않나 뭐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긴축안이 일단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런 그 하향, 등급 하향이 나왔다는 점이 음을 한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P 학습 효과라고 봐야죠. S&P에서 뭐 그렇게 무더기로 내렸는데도 시장은 미동도 안 했다는 거. 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좀 그 시장 전체는 낡은 악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순영 연구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의 국가 신용등급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에서는 이제 예견된 악재였던 만큼 반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그 유리보 OIS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위험 지표들도 안정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이미 S&P에서 9개 지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이미 하향한 바 있고 무디스는 이제 추가로 이제 이미 악재가 반영된 상황에서 예견된 악재 나왔다는 점에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에는 9개 지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지만 이번 무디스는 6개 지역만을 강등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 역시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그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이 타결될 것인가 여부하고 그다음에 2차 LTRO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을 이제 관전하는 포인트가 이제 좀 관전평이 좀 달라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됐던 그 피그스 국가들에 집중돼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피그스 국가들을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할 텐데요.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이 피그스 국가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 국가들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1월 달에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그 과정에서 국가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향 안정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로화가 하향 안정됐고 약세를 띠면서 오히려 무역 수지나 제조업 지수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혜가 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국가군은 S&P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익률이 안정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나라들이 뭐 대략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국가 같은 경우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경제 기반이 뭐 견조한 상황인데다가 재정적자 비율도 이미 긴축 재정을 통해서 좀 낮춘 바가 있어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뭐 그 보여지는 모습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P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은행 15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역시 2010년에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가 4.6%를 기록하면서 목표치인 5%를 달성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저축률이나 실업률 등을 봤을 때 향후에 국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는 디폴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용등급이 정크등급으로 하향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그리스나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포르투갈,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국가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좀 추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수지, 부터 이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타결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그 15일 날 오늘 밤에 있을 그 개혁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타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그 지난 신재정 협약을 통해서 ESM의 조기 출범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국채 수익률이 뭐 급격하게 오르는 동안에 ECB가 뭐 그 개입을 하면서 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로존 국가들의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들을 아무래도 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수혜가 가능한 국가들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 포르투갈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는 모습으로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시그널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역시 뭐 유로와 환율일 것 같은데요. 뭐 환율 조금 하락은 했지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뭐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어쨌든 등급 강등 문제 이제는 좀 낡은 재료가 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코스닥 중소형주 선전입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고 최근에 중소형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탄력이 살아나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이제 그 대형주 내의 순환매 현상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이런 흐름이 이제 2000선 와서는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순영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저 그 큰 흐름이 된 거로 봐야 될지 뭐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8천억 원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참여가 그 증시 참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은 아무래도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의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수급에 있어서 중소형주 수급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대략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에 대비해서 상대 성과가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6에서 7%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아무래도 상승 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MSCI 12개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최근 대략 9배 정도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수준에 도달해서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를 감안했을 때는 코스닥이 추가로 좀 더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어쨌든 뭐 키맞추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요새 순환매 장세에서는 매매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시각을 아예 바꿔서 중소형 가치주 중에서 좀 그 길게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을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학령 위원께서 그런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럼 가치주란 것은 별로 그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 펀드도 몇 가지 있고 뭐 유명한데요. 실제로 평생 가치주의 영향력, 평생 저평가였던 거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PR이 낮다, 뭐 PBR이 낮다 이런 것 자체는 의미가 좀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보다는 그런 거이면서도 성장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매출도 어느 정도 꾸준히 늘어나는 그 정도면 정말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싸다 이런 걸 떠나세요.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이제 꼭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은 좀 애매하지만은요. 아주 초대형 재벌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갖고 갈 만한 거를 막 오늘 세 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 종목, 한 종목은 워낙 자주 말씀드렸던 주식인데요. 우선은 SM입니다. 하여튼 엔터테인먼트 뭐 고평가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뭐 SM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은 하나입니다. 그 한두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독특한 그 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해외에서의 글로벌 마케팅 영역의 선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문명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댄스 그룹이 한두 명이 그만두면서 문제된 적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뭐는 뭐 지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많죠. 뭐 드라마를 맡고 영화 찍고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그런데요.
한두 개 그런 걸 갖고는 지금 세상에서 뭐 통하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요, 필라 코리아입니다. 그 브랜드 가치가 워낙 독특하고요.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 어떤 단점이자 장점이 되겠는데요. 외국인 사이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그 제가 거의 뭐 그 이 오후 방송을 통해서 말한 적이 없고요. 없는 주식인데요. OCI의 관계사가 하나 있습니다. OCI 뭐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는 뭐, 그, 다른 뭐, 코스닥 비해서는 훨씬 큰 회사죠. 이건 코스피에 속해 있습니다. 상장한 지는 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성 칼륨 분야에 뭐, 세계 최고의 그, 점유율 뭐,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유니드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유니드라는 회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생각하신 거는 제가 딱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요. 같은 차트 안에서 종목을 두 개를 같이 띄워놓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을 텐데요. OCI랑 같이 보시면 항상 방향성을 같이 합니다. 최근에는 뭐 작년에 그 OCI가 떨어지면서 이 주식도 같이 떨어졌는데요. OCI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니드도 같이 최근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드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소개해 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성장성을 겸비한 중소형주 세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SM은 뭐 그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해 주셨고요. 필라코디아 그리고 유니드 이렇게 세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그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매수 강도 약합니다. 역시 뭐 수급은 지금 외국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오늘까지 7일째 사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매수 강도는 다소 좀 떨어지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강도가 떨어지면은 사실 뭐 수급상으로는 대안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월달 지금 그 2차 LTR가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좀 낙관하는 분위기가 좀 그 더 그 우세한 것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최근에 이런 것은 그 외국인만의 유동성 장세 명암을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변수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그 저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뭐 그 안개 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그리스의 디폴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떨고 가자는 심리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런 일순간에 흔들릴 거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약간의 걱정거리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사이에서도요. 물론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환율 시장이 뭐 가장 1차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하루 이틀 지금 멈칫멈칫거리고요.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아래쪽, 즉 원화 강세 쪽으로 가지 않으면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기에는 단기간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이렇게 만약에 약간 쉬거나 그럴 때요. 국내 기관이나 개인만으로 무슨 뭐 중소형주나 아니면 안언론 주식에 가는 것은 뭐 3살이나 일주일은 갈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 혹시라도 본격적으로 팔거나 사지 않으면 주식은 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생각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시장에 대한 무리한 예측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지수 1530전 정도의 지지선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주식 비중 뭐 80% 플러스 알파로요. 뭐 최대한 갖고 가셔도 큰 걱정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수용주도 좋겠지만은요 여전히 뭐 자동차, IT, 화학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변함없이 그 2월 한 달은 뭐 LG 그룹의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 오늘도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리스 문제 뭐 대부분 다 낙관하고 있는데 아직 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될 상황이 좀 그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외국인 이외에는 수급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 환율 변수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시장은 오늘도 2000선을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하고 있는데 2000선 올라와도 사실 뭐 시장 분위기는 낙관론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이제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순영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살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MSCI 코리아 기준으로 12개월 예상 PER 같은 경우 8.9배 수준이고요. 코스피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180포인트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요. 일단 국내 측면에서는 리스크인 뭐 펀드 환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유동성, 그리고 미국 쪽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소비 심리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지만 어떤 조정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뭐 상대적 부진을 떨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2월 중에는 대략 2050에서 2070포인트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장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뭐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거나 상대적 그 상승세가 좀 부진했던 업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업종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69배인데 2008년 이후에 최고치와 최저치를 나누어서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평균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ROE 같은 경우가 23%를 넘는 상황으로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서 이익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저평가돼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글로벌 피어그룹 같은 경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PER이 대략 16배 정도 수준이고요. BMW가 10배,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7.9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PER이 6.5배 정도, 그리고 기아차도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뭐 상승 모멘텀이 오히려 해외 그 유수의 기업들보다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2000선 위에서 낙관론 유지되고 있지만 대부분 의견들이 속도는 조절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 올해 모습이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업장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